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육들이 항해를 왔는데 예쁜 내 오드리 하본이 신상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너무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 자, 요거 택배 가능입니다. 요거 보고 시작할게요. 네, 위치가 부산시 검정구 중앙대로 2400번지입니다. 전화번호가 010-3616-1837이에요. 네, 5만원 무료 택배인데요. 여기 너무 예쁜 아가들이, 네, 또 행복감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분이 원래 가격이, 92,000원입니다. 근데 신상을, 네, 할인을 잘 안 하시는데, 회장님께서 요거 8만원씩에 드린대요. 자, 요 뒤에까지 요거,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요렇게 아홉 개가 원래 요거는요, 뒤에 보시면요, 105,000원이에요. 요 화분이. 네, 105,000원인데 이것도 같이, 네, 다 8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자, 8만원씩이 하는 화분들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화분, 이 화분 약간 특색 있게 나왔고요. 네, 입체감 있게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약간의 그 빈티지한 느낌이 아주 고급스럽게, 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이거 심기도 너무 예쁘고요. 두 알씩 나란히 놔두면 너무 예쁘게, 네, 볼 수 있는 행복감을 주는 화분들입니다. 92,000원인데 8만원이에요. 자, 요거 사이즈 외경은 8cm 나오고 있고요. 자, 높이는 요거 8.5 조금 더 되네요. 자, 굽다리는 요런 식으로 보석도 예쁩니다. 자, 영어도 적혀 있고. 자, 한 바퀴 더 볼까요? 이렇게. 네, 8만원입니다. 첫 번째 화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화분인데요. 요거 8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네, 꽃이, 네, 예쁘고, 약간 항아리 스타일, 네, 목대 있는 아이들, 요렇게 세 알씩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네, 화병 같습니다. 자, 굽다리 한번 확인하시고요. 네, 예쁜 보석과 빈티지함의 그런 찍기 기법이 너무 예쁘게 보입니다. 자, 요거 외경 한번 재볼게요. 가격, 네, 8만원이에요. 할인된 가격 6.5 나오고 있습니다. 외경이 높이는 10.5 조금 안 되고요. 자, 요렇게, 네, 8만원이에요. 너무 깜찍하게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화분 볼게요. 네, 은은한, 네, 노란빛 같기도 하고 약간 연두빛감이, 네, 봄 새싹 느낌이 살짝 나는데요. 요거랑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이즈가 요 아이가 더 커요. 그래도, 네, 8만원에, 네, 위에, 네, 입구가 약간 특이하게 생겼고요. 자, 이렇게, 네, 입체감 있게 꽃 펜던트도 붙어 있습니다. 그림도 아주 예쁘고요. 자, 요거는 약간 큰 사이즈, 네, 8.8 정도 되고요. 외경이, 네, 높이도 9cm 조금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화분, 요거 8만원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은은한 핑크 빛감과 살구 빛감의 중간 색감이에요. 이 다크함이 빈티지함을 불러주는데요. 느껴지는데 약간 고급스럽게도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굽다리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외경입니다. 외경 요거 8cm 정확하게 떨어지고요. 높이는 8.6 정도 됩니다. 약간의, 네, 멋스러움이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화분입니다. 약간의 주황빛과, 네, 흰색 바탕이에요. 이렇게 보시고요. 자, 보석이 너무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외경 한번 재볼게요. 외경. 외경은 8.5이고요. 높이는, 네, 한 8.8 정도 됩니다. 자, 요거 가격대, 네, 8만원씩이에요. 자, 요거는, 네, 입구가 다른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쌍둥이 같이 아주 사이즈가 똑같네요. 요거는 노란색에 가까운 주황빛, 요거는 청색, 그거는 시원한 색감이고요. 자, 꽃 디자인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이즈 확인하기 전에 한 바퀴 돌려보고요. 그리고 굽다리 위에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똑같아요. 외경입니다. 외경 10.5 나오고 있고요. 높이는, 네, 10cm 조금 안 되네. 네, 9.8 됩니다. 9.8. 아우, 햇빛이 나오니까 너무 좋으네요. 자, 요거는 그림만 보시길 바랄게요. 두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란히 놔두셔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네, 여기는 흰색 바탕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의 화려함과 은은한 느낌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티지한 느낌이 고급지게 보이고. 자, 요 화분, 네, 92,000원인데 8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네, 요 화분은 입구가 넓은 화분에 약간의 롱분 스타일인데요. 자, 요거 100,500원인데 8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예쁜 꽃 그림 한번 감상해 보실게요. 두 아이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에만 재드릴게요. 자, 굽다리 보시고요. 오드리 로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는 되어 있고요. 자, 요 아이도, 네, 꽃 그림 한번 감상해 보실게요. 요거는, 네, 카키 계열의
바탕에 흰색 바탕이 되어 있고요. 로고 굽다리는 똑같습니다. 자, 위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사이즈, 요거는 뒷편이죠. 이렇게 돌려 드릴게요. 사이즈, 네, 요 아이가 입구가 조금 넓네요. 13.3 이고요. 요 아이는 네, 13cm, 네, 조금 차이가 납니다. 높이 보실게요. 약간 미미한 차이, 11.3 내지 네, 11cm. 자, 요렇게 네, 105,000원인데 네, 80,000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예쁜 아이들 한번 만나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다음 아이 보겠습니다. 네, 너무 특색 있고 예쁜 화분들, 와인잔 모양이 요번에는 또 조금 다양하게 나왔죠. 자, 요거는 네, 정상 가격 그대로 네, 15만원씩이라고 합니다. 자, 네 점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저기 여기 손잡이 부분도 약간 특색 있게 멋스럽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네, 주황빛이 많고 여기 원형 스타일로 네, 공이 올려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와인잔 모양에다가 다육아이를 오두리 공방 화분에 심어 놓으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그게 한번 보고 두번 보니까 부하이가 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네, 요번에는 많이 들어와서 네,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자, 외경입니다. 요 외경이 입구가 조금 좁게 되어 있죠. 네, 실제로는 한 10cm 됩니다. 근데 식물이 들어가는데 외경은 6cm 이고요 높이는 요거 12cm 네요 가격은요 15만원입니다 자, 한 바퀴 네, 굽다리 보시고 한 바퀴 돌려 드릴게요. 자, 로고와 약간의 네, 빈티지함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네, 15만원. 네, 두 번째 아이는 약간 사이즈가 큰데요. 보라한 색감이 아주 네, 고풍스럽게도 보이고 네, 멋스럽게도 보이고 한 바퀴 먼저 돌려드릴게요. 옆에 아이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크고 딸기 모양의 예쁜 네, 이렇게 꽃그림 분입니다. 자, 요거는 배수구 이렇게 보시고요. 예뻐요. 정말 입구가 상당히 좁습니다. 6cm 나오고 있고요. 식물이 들어가는 사이즈는 11cm까지 나옵니다. 높이는요 13.5예요 자, 가격은 15만원 동일하고요. 자, 두 아이 이렇게 아주 네, 세트로 놔둬도 너무 예쁜데 두 아이는 네, 한 바퀴 돌려드리고 요거는 약간 위에가 살짝 벌어져 있죠. 자, 굽다리 요렇고요. 그리고 옆에 아이는 보석이 너무 예쁘게 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게요. 이게 지금 오늘 물건이 들어왔는데 절반 정도가 벌써 나갔어요. 그래서 요거 남은 아이를 지금 올려드리는데도 예쁜 아이들이 상당히 많네요. 자, 요거 외경입니다. 외경은 네, 11.5 나오고 있고요. 높이는 14cm. 그리고 요거는 10.5, 네, 높이가 13.5예요. 조금 안 되기도 하고. 자, 요거는 네, 15만원씩에 네, 판매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 요 아이 한번 돌려드릴게요. 네, 돌려드렸는지 안 돌려드렸는지. 자, 딸기 모양이에요. 아, 이렇게 놔두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다음 아이 볼게요. 네, 와인잔 모양의 화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네, 손잡이가 조금 짧게, 굽다리가 짧고요. 위에 화분이 롱본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요 168,000원 이고요 색감은 시원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화분부터 자 보실게요. 네, 꽃그림 감상하시고요. 자, 그냥 보는 재미도 이게 오두리 공방 화분을 계속 보니까 이 보는 것도 눈높이도 살짝 네 바꿔지더라고요. 자, 굽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도 보시고 자 위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168,000원입니다 자, 외경이에요. 외경은 네, 12.5 나오고 있고요. 높이는 네, 요거 16.8 정도 나옵니다. 사이즈 작은 사이즈 아니죠? 168,000원이에요. 두 번째 화분입니다. 시원한 색감에 자, 와인잔 손잡이 보시고요. 자, 요것도 보시고 자, 이렇게 보실게요. 아우, 네. 사람이 서가 있네요. 요정인가 정령인가 그렇습니다. 자, 위에는 이렇게 168,000원이고요. 보석이 반짝반짝하고 있고요. 실물이 훨씬 더 선명하게 나온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자, 10.8 정도 나옵니다. 높이는요. 16.5이고 식물이 들어가는 사이즈는요. 11.5입니다. 옆에도 한번 재 드릴게요. 요거는 13 나오네요. 자, 168,000원이고요. 네, 다음 화분은 요게 네.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이즈가 조금 적네요. 네, 흰색 바탕이 아주 깔끔하게 보이고요. 보석이 반짝반짝하는 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고 자, 여기 숲속에 네, 숲의 정령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요거 보석 너무 예뻐요. 네, 곱다리 보시고 정면입니다. 입구가 살짝 좁아지고요. 16만 8천 원요. 자, 외경입니다. 10cm 나오고 있고요. 식물이 들어가는 사이즈 10.8. 그리고 총 높이 네, 15.5입니다. 이렇게 새하이 나란히 놔둬도 너무 예쁜데요. 중앙에 빨간 색깔 하나 넣고 이렇게 진열해둬도 너무 예쁩니다. 와인잔 모양 화분. 네, 16만 8천 원입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네, 와인잔 모양 화분인데요. 네, 오늘은 또 와인잔 화분만 거의 비슷하게 네,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자, 요거는 15만원대 화분입니다. 네 점이 보이는데요. 네, 요거는 약간 네, 손잡이 부분이 짧아요. 그러니까 꼭다리가 짧게 되어 있고요. 뭐 군생이나 뭐 창을 심어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첫 번째 네, 15만원이고 네, 붉은색 바탕이에요. 약간 네, 요렇게 색감이 아주 화려하진 않은데 약간의 그 앤티크한 네, 느낌을 낸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실게요. 자 외경입니다. 네 외경은 12cm 나오고 있고요. 자 높이는 12.5입니다. 네 두 번째 화분이에요. 요거는 네 푸른 계열이죠. 조금 당겨 놓을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보석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주황빛이 살짝 들어가 있고 위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동일해요. 15만원이에요. 자 외경입니다. 외경 11.7 높이는요 12.5 아 이거 식물 사이즈 알려드릴까 네 이거 8cm 네, 이거는 8.5 정도 되네요. 자 15만원입니다. 자 빨간색 약간은 네 꽃그림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한 바퀴 돌려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깔끔하게 네 자 곱다리 보시고 네 15만원입니다 자 외경이에요. 외경 12cm 이고요 자 높이는 13입니다 식물이 들어가는 사이즈 네 8.5 정도 되네요. 자 15만원입니다 이제 세 번째였고 요거는 네 번째예요. 밑에가 살짝 넓게 되어 있고요 네 푸른색 계열이 시원하게 보이고 요거는 또 화면보다는 실물이 더 예쁠 수가 있어요. 빨간색이 조금 화려하게 보이기 때문에 예뻐 보이는데 요런 색감들이 또 실제로 보시면 더 예쁠 수가 있습니다. 자, 굽다리 보시고요. 자 위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외경입니다. 외경은 네 10.8 정도 나오고 있고요. 식물이 들어가는 사이즈는 8.5 네 총 길이는 14.3 정도 됩니다. 요거는 약간 더 선명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소개되는 화분들 외에도 약간의 그 빈티지한 스타일로 고풍스러운 예쁜 화분들이 작은 화분도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런 화분인 것 같은데 자, 이런 화분들도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약간 특가 할인된 상품과 이렇게 와인잔 모양 화분만 특색 있게 나와서 이렇게 소개 한번 해봤어요. 네 님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 하나 더 찍으면 되죠?